한때는 전부였던 사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별나게도 긴장이 되는 이 느낌적인 느낌. 왜냐면 기타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만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일단은 우리 흠오빠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시죠? 오빠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밴드 기타 황명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0회가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한 프로그램 계속해서 한다는 게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사장님하고 상관없이 저희 마음대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 28일 저희의 또 콘서트에도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정은밴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2000회 네, 기어타임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해주시리라 네, 믿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황명흠 기타리스트의 태핑이 보고 싶었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야! The window is open, so stand door. I didn't know that they did that anymore. I knew it from deep down, so silent place.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usic, there'll be light.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ll be dancing through the night. Don't know if I'm a lady or a gassy, but I'm somewhere in the chat.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at least I've got a chance. 감사합니다. 정우밴드였습니다. 2017 버즈비티비 왕중왕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에 또 눈도 내리고 참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명 한 명 다 눈을 마주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아주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모든 분들이 하나씩이라도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분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투표로 저희가 이번에 왕중왕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12월 탑기어에서부터 이번 올해 11월 탑기어까지 12개 기탐 모여있고요. 그리고 어탐 6개, 그리고 썬탐 또 6개, 그리고 팩탐은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또 뉴페이스 우리 은총씨가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저희 컨텐츠의 탑기어들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맞춰주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 또 그 이외에 여러가지 정말 황당하고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성 관객분이 오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혼자 오셨나요? 같이 오셨나요? 아,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 아, 여성 관객 저 뒤에도 한 분 계시는데 왼쪽 뒤에. 아, 저기도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결국에 취득하는 분은 이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서류부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여성 관객분 일이 나오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뭘 드리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뮤직 드라이? 모든 악기 습기 제거, 곰팡이 제거, 냄새 제거. 가전 제품에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약간 어감이 안 좋은데 약간 뮤직 드라이 음악을 말려버리겠다. 어감이 별로 그러네요. 뮤직 드라이 개봉시 핑크색으로 변해 있으면 건조후 사용하세요. 계속 쓸 수 있는 거군요. 계속 쓸 수 있는 거군요. 반영구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 관객분들도 오신 이런 풍성한 자리에 네, 두 분이 나오셨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돌잔치 모드로 하나 선물을 또 드릴 건데 자, 여기 나 이제 제일 멀리서 왔다.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어디서 오셨어요?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 네. 목포에서 오셨다고요 지금? 바다도 못 입는 사이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최연소다. 몇 살? 15살. 내가 더 어리다. 14살. 내가 더 어리다. 그렇지, 이거 갖고 사기칠 만한 지금 14살 밑으로 갈 사람은 없지 준혁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연소 14살
자, 이렇게 또 의복류를 또 두 개를 또 나눠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이제 어탐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리고 썬탐, 그 다음에 팩탐, 기탐 순서대로 갈 건데요. 지아씨가 오늘 우리 상품 소개의 달인, 지아씨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상품 소개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죠. 네, 네. 지아씨의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 명품 상품 소개 들어보도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천천히. 네. 2017 버즈 왕중왕전 협찬사 및 협찬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피어에서 스피어 일렉 기타 RD250H, 기타넷에서 스트링 바이 뮤직맨 베이스 레이포 TRS, 네, 그리고 심로에서 길드 어쿠스틱 기타 OM2402, 그리고 콜텍에서 콜텍 어쿠스틱 기타 얼스 300V, 그리고 지오 뮤직에서 헥스 어쿠스틱 기타 F100, 네, MNS에서 진짜입니다. MNS에서 복스 이펙터 더블 데카 딜레이, 뮤직 버튼에서 버튼 기타 발판, 어쿠스틱 기타 인 뮤직에서 테일러 스트랩, 스웨이드 폴리, 야마하 뮤직 코리아에서 마블 캐릭터 보조 배터리와 텀블러, 그리고 뮤직텍에서 많이 협찬해 주셨어요. 드래곤 스킨 베이스 스트링과 벨타 셀렉 스트링 012, 010, 009, 그리고 아텍 이펙터 블랙 배틀 하이게인 드라이브, 아텍 이펙터 게이너 부스터, 그리고 아텍 이펙터 하모니 블루 코러스, 아텍 이펙터 하이웨이 드라이브 디스토션, 아텍 이펙터 텍사스 오버 드라이브, 그리고 뮤직텍 클랩트너 타이니 튠, 그리고 프리소닉에서 벨톤 데퍼 어쿠스틱 미니, 벨톤 코럴 루퍼, 그리고 왈러스 오디오 로고 티셔츠, 그리고 왈러스 오디오 블랙 로고 스냅백, 일렉 네몬에서 블랙스타 이펙터, HT 듀얼과 HT 메탈, 그리고 큐텍에서 디젤 스튜디오 블루 라벨 SS 3m짜리와 SL 3m, 그리고 더 뮤직 스트랩 앤 서플라이에서 라인 6 멀티 이펙터, 스톤박스, 모듈러스 M5, 트윙클 폴리시 AS 400, 애덤 테크 방습제, 아 여기서 해줬군요. 여기 네, 뮤직 드라이. 마지막으로 MK 뮤직 플러그인스 1959 SLP. 박수 주세요. 네. 아, 이거 역시. 방송으로 나갈 때 두 배속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세 배속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야 진짜 대단합니다. 나는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아 근데 와. 지아 씨가 지금 계속해서 상품 설명을 계속해서 매년 담당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쵸? 네,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병원 선생님한테 정말 욕을 엄청 들어쳐 먹었잖아요. 너 지금 뭐해? 막 이러면서 병원 선생님이 짜증을 냈던 게 엊그제 말 배우고 오라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괜찮았죠? 자, 네. 이 중에 들었던 상품 중에 기억나는 상품이 있다. RD250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정답! 뮤직 드라이에 모자를 얹어드리겠습니다. 아, 저 머리가, 자, 머리가 네. 크신데 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어쿠스틱 타임즈 명엄씨가 일단 소개를 해주시기 전에 올해 어탐을 진행하면서 또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뭐랄까 해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듣는 게 조금 더 좋아지고, 그리고 리뷰어분, 우리 리뷰어 말참 시청자분들의 피드백도 조금 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은 한 해였거든요. 이번 해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좀 주목할 만한 게 뭐였냐면 사장님이 조금 미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리뷰할 때는 정말 욕하고 싶은 기타들이 조금 올라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없어요. 깔만한 기타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다, 뭐 그 정도? 깔만한 기타가 없었던 게 아쉬웠다. 그렇죠. 왜냐하면 좀 기다리실 거예요. 네. 왜 안 깔까? 근데 실제로 좋은 기타밖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뭐 방송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문을 닫아놓고 문을 잠가놓고 까기 시작하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깔 수 있는데 정말 까기 되게 애매한 기타들을 항상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회사에서 독립되어 있는 굉장히 자율적인 영상 촬영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얘네의 말은 그래도 회사에서 뭔가 판매를 하기 위한 조작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명엄 씨가 여섯 개의 후보와 왕중한 기여를 발표해 주시죠. 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일러, 첫 번째로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224CK 코어 디럭스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벨톤 어쿠스틱 이펙터, 데퍼 어쿠스틱 미니, MES4, 그리고 깁슨 어쿠스틱 기타, 블루스 마스터, 그리고 매튼 기타에서 EM100808, 이 메시아인가요? 네, 메시아. 메시아. 그리고 연습 안 했죠? 아까 그렇죠. 앞에서 보는 기타 그렇죠. 보는 것 같이 레이크우드 네, 시끄러워요. 네, 레이크우드 어쿠스틱 기타 M32CP9, 그 다음에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A6. 아 이거 좋은 거 다 그렇죠. 발랐던.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댓글 창에 보면은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첫 댓글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흐름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못 보고 개별 투표를 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 투표가 되게 엄청나게 공정 공정하면서도 공정하게 됐어요. 되게
화려한 느낌의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었잖아요. 쏠림 현상이 없이.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직접 선택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마지막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23.4%로 네, 득표율을 얻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타가 기억나요. 베일턴 어쿠스틱 이펙터, 데프 어쿠스틱 미니, M.E.S.O. 네. 네. 네, 어쿠스틱 탑기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참 뭐랄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올해 여러분들 뭐 누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일톤에서 대퍼 모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웬만하면은 그런 한 브랜드에서 하나의 포맷이 이 싹 쓸어가는 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방송 보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퍼가 올해의 어쿠스틱 타임즈 왕중왕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당첨자 상품은 헥스의 어쿠스틱 기타 F100 18만 9천 원짜리 모델과 선물 세트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 선물 세트가 중요합니다. 이 선물 세트가 우리가 막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갖고 한 상자에다 때려 넣어서 나는 얼마나 되게 의미 없는 잡동사니들을 모아서 생색을 내려고 하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뭐가 들어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알차게 들어있어요. 테일러 스트랩 스웨이드 폴리 이게 4만원짜리예요 일단. 그리고 플러그인 199 SLP 뮤지텍 클립 튜너 타이니 튠 버튼 기타 발판 BFR100 이 기타 발판이랑 클래식 기타 이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트윙클 폴리시 AS400 그리고 에담테크 방습제 뮤직 드라이 해서 네 우리 현PD님 네 늦게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 1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알찬 구성의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이 당첨자는 약 28만 9천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가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다음 시청자 안조평. 시청자 안조평은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어쿠스틱 기타 L450CL에 달려있던 안조평이었는데요. 핑스타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예쁜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라고 했다. 그런 느낌의 좀 연주감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기타를 했는데요. 핑스타님은 이 선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핑스타님은 일단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얼스 300V 48만 8천원짜리 기타가 예.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당첨자는 역시 헥스 어쿠스틱 기타 F100 18만 9천원 플러스 선물 세트. 자, 이제 영웅씨가 네, 두 분의 당첨자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일톤 대퍼 어쿠스틱 미니 맞춰주신 분. 네, 뽑겠습니다. 모나, 이거 모나라고 읽는 거 맞죠? 네, 모나 1379님. 모나 1379님 혹시 오셨습니까? 오,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 네, 일로 나와주시죠. 와우. 모나 1379가 낯설지.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모나 1379님, 자 여기 빨리 여기 찍어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나 1379님,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 활동하신 닉네임은 뭡니까? 아, 제가 몇 번 바꿨는데 현재는 태진아 콩콩간으로. 태진아 콩콩간에? 아, 태진아 콩콩간에 이분이시구나. 안 그래도 되게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태진아 콩콩간에. 네. 부상 하나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선물이 네, 헥스 어쿠스틱 기타 F100 그리고 선물 세트 하나 주시죠. 그래서 18만 9천원 플러스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드리는 네, 그 저희가 약속으로 이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러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탑 한 줄평을 해주신 핑스타님을 골라주신 분 중에 네 뽑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F100에 18만 9천원짜리 기타에 선물 세트까지 포함해서 28만 9천원을 선물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물 670만원어치 준비했어요. 이거를 다 사장님 여기서 받아오고 넉플레이 넉플레이님 계십니까? NUK플레이님 넉플레이 누플레이 누플레이 넉플레이 없습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네, 여기 안 계십니다. 네, 넉플레이 네, 저희가 선물 발송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2016에서 17의 어탐의 가장 무거웠던 기타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 마스터빌트 센츄리 디럭스 모델이었는데요. 무게를 맞춰주신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키로? 어? 4.7 어쿠스틱 기타 4.7이면 기타가 망할 수가 일렉 기타 아닌가요? 그럴 수가 없어. 4.7이 평균 에버리지를 가르쳐주세요. 어쿠스틱 기타의 에버리지는 2kg입니다. 2kg. 어쿠스틱 기타가 4kg 넘으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2.84 다운. 그거는 16. 아, 저 이번에 뒤에 분 다운. 아, 다운. 다운. 네. 2.67. 다운. 오. 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타임즈를 이제 뭐랄까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것이 또 어떻게 나오고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밖에 나가면은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되게 되게 감사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지나다니면은 아마 다 알 거예요. 특히 지하 씨는 남성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어쿠스틱 타임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 더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쿠스틱 타임즈 코너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우리 상품 소개의 달인인 지아 씨가 호스트로 계시는 썬타운 왕중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썬데이 기타 만지 저는 5년 차고요. 네. 네, 아, 썬타운 하면서 되게 이번 한 해 동안 되게 재미있었던 것들이 아까 어탐도 마찬가지였는데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네네네. 네. 썬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펙터, 페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둘이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사운드로 페달들이 무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네, 진짜 되게 좋았습니다. 네. 텀블러라고 합니다. 텀블러. 텀블러. 자, 여기 여자 관객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오시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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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플라스크래요. 그래가지고 야, 오! 오! 야마 완전 이뻐. 겐지. 있어 보여.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한번 해보시죠. 아, 나 젠장. 개인기라도 하나 해보시죠. 아, 나중에 다 따라갈게요. 아, 못하겠어. 이건 뭐예요? 이거 보조 배터리. 버블 이거가 진짜 마블에서 자 이거는 뭔가 진짜 약간 좀 이거는 좀 많이 좀 탐나죠. 이 보조 배터리. 아 이거 어디서 주신 거예요? 마블 이거 뮤즈 야마하에서. 야마하에서 그 네. 인형 뽑기 해갖고 주나 보다. 버블 버블 본 파워.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드릴까? 자 그러면은 6,700mAh. 아니 근데 나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래. 아 예. 그 예 이거는 지아 씨가 진행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저희는 가만히 있고 지아 씨가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경청하시는 분께 이걸 전달해 드리도록 하시죠. 자 지아 씨. 아, 그래요? 자, 썬탐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사운드도 그렇고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서 즐거웠던 그런 리뷰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 5주년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마침 항상 왕중왕전 이때 할 때 즈음이 제 생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생일이시죠? 내일 모레 딱 수요일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항상 이맘때쯤이면 제가 뭔가 가져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혹시 배터리 갖고 싶으세요? 후보를 발표해드릴게요. 네. 2017년 썬탐 탑 기어 먼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탑 기어가 올라왔고요. JHS 이펙터 핑크 팬서. 핑크 팬서 이거 딜레이였는데 엄청 기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 무어 오디오 이펙터의 레드 트럭. 네, 세 번째로 후보는요. JHS 이펙터의 더 앳, 앤디 티몬스 시그네처의 네, 채널 드라이브였죠. 괜찮았어요, 이것도 좋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어 오디오 마이크로 프리앰프 UK 골드 900이었습니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네. 네 가지였고요. 여기서 탑 기어는 무어 오디오 이펙터 레드 트럭 41.5%.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엄청나죠. 예, 41. 내 걸 주는 건 아니지. 예, 그러진 않아요. 네. 41.5%라면 사실 4개의 기어 중에 거의 과반에 가까운 그렇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얘긴데요. 이게 정말 엄청나고요. 그리고 2017년 썬탐 탑 시청자 한 줄평 네, 네 가지 또 네. 후보 말씀해 주시죠. 탑스랑 이펙터 팩시온 때 이제 여친 이거는 이제 대화식인데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친이에요. 자기야 나 오늘 어때? 눈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너 플렉시온 발랐구나. 네, 이런 네 데드스판 머스테이님이 네 이런 한줄평을 주셨어요. 플렉시온이라는 게 그런 느낌인가요? 아, 예, 그런 좀 공간계 이펙터였어요. 아, 공간계 이펙터. 예. 네, 확 네, 눈을 뜨게 해주는 느낌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줄평요. JHS 이펙터의 프로코의 레트의 다른 건데요. 한우 차볼 한우 차돌박이를 넣어도 라면은 라면이다. 네, 이거 네. 딜레마 천공님이 해주신 그렇죠. 네, 한줄평이요. 딜레마 천공님 혹시 오셨습니까?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무어 오디오 이펙터에 오션 머신 했을 때 시골 동네 맛집에서 스테이크를 런칭했다. 한 접시에 고기 두 덩이. 네. 라고 젠트하는 젠틀맨. 네, 젠틀하는 젠틀맨. JHS 이펙터에 크레용 했을 때 화정도 톤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라고 오방눈탱이 님이 크레용도 해주셨는데. 탑 시청자 한 줄 평은요. 네, 두구두구두구. JHS 이펙터 프로코 레츠에 달아주신 한우차 꿀박이를 넣어도 라면은 라면이다. 네, 딜레마 전공이.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여러분들이 되게 까는 한줄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이쪽도 그랬죠, 삼도. 네, 그렇잖아. 이 한줄평 자체가 뭔가 한우 차돌박이를 넣어도 라면은 라면이다. 딜레마 천국. 뭔가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굉장히 다들 그렇죠.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38.3%의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탑기어 레드트럭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네, 추첨을 통해서 자, 선물은 복스 이펙터 더블 데카 딜레이 11만원짜리 이펙터와 아까 10만원어치의 그 선물 세트까지 포함해서 약 21만원짜리 네, 선물이 제공이 됩니다. 상5513님 상5513? 상5513님 혹시 계신가요? 상5513. 안 계시네요. 아, 안 계시군요. 상5513님 네, 택배 발송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썬탐 한 줄평 한우 차돌박이를 넣어도 라면은 라면이다 를 해주신 딜레마 천공님께는 블랙스타 이펙터 HT 메탈 245,000원 블랙스타 이펙터 HT 듀얼 245,000원 이거 줘요? 둘 다 준다고? 어. 이거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두 개 다 줘요. 49만원어치를 준다고? 네.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괜찮은 한 줄평을 다는 것만으로 연말에 50만원어치의 상품을 받는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버즈비 TV가 저희가 매년 얘기하지만 진짜 사행성을 조장한 이 버즈비 카지노 이 잭팟 이거 진짜 터지거든요, 이게. 거의 적금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댓글만 달아도 막 연말에 100만원씩 떨어지면 이 진짜 이거는 그쵸.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 아, 무시무시한 잭팟이에요, 이거. 네, 이번에 바로 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이제 당첨되신 분은 베일톤의 코랄루퍼 79,000원과 선물 세트. 그럼 179,000원인 거죠?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2N8XM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EN8XM 2대8 EN8 네, XM 되게 어렵다. 안 계시나요? 네. 네, 안 계시군요. 네, 역시 택배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썬탐까지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찾아와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제공해드린 이 와중에 저희에게 선물을 주신 관객분이 계신데 예. 일단은 편지를 먼저 읽고 이제 뭐랄까 이런 편지를 받으면 러브레터. 너무 뭔가 진짜 뿌듯하고 감사하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진행해온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네. 해야 될 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버즈비 TV 애청자인 19살 닉네임 눈뜨고 코베인다입니다. 네, 고등학교 3년간 버즈비 TV를 쭉 시청해오면서 2000회를 축하하고 싶은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1 때부터 쭉 기탐을 봐오면서 만담이 정말 재밌기도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하시는 리뷰라서 더 이해하기 쉬웠고 어떤 스펙이 어떤 뜻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호 선생님의 첫 리뷰인 투데이 땡땡 기어 네 빅모프 리뷰에서 네 미리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투데이스 네. 기어라고 어차피 뭐 저희 뭐 자매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고 투데이스 기어 빅모프 리뷰에서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소비자 입장에서 다가가는 리뷰어가 되겠다고 하신 것을 보고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공포의 12시간 병호 선생님의 믿거나 말거나 미군 부대 기름 이야기 에릭 클랩튼의 끝이 없는 음모론 교영 선생님의 후덜덜한 멕시코 투어 이야기 문화 살롱 등 항상 재미있는 만담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았고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 산불 방송을 다운받아서 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학 학과 선택을 하는데도 기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원래
그 여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써주셨어. 썼어요. 저 원래 마땅한 장래 희망이 없었고 음악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보면서 음향에 관심이 생겨서 음향기기 설계를 목표로 전자공학과의 지원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3이신가요? 대단하죠. 네, 어, 멋지네요. 네, 마지막에 또 개인마다 이렇게 또 하나씩 써주셨는데 박인호 선생님, 당신은 기타 리뷰계의 유재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호 선생님, 덕분에 빈티지의 눈을 떴습니다. 가로치고 하지만 아이바네즈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다. 오셨습니까? 예. 아, 이따가 저희가 모실 겁니다. 네. 황명호 선생님,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빛의 부재라는 말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 명언을 그냥 또. 네, 조광현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덤핑 처리된 게 아니니까 기다려주시면은 곧 또 재즈 기타 리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규영 선생님 앞으로도 산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산불 전담이죠. 송지아 선생님 헤비게이지에서의 활동 응원합니다. 저 많아요 밴드가. 네, 또 네, 빈시트 옴니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개를 계속 응원해 달란 얘기죠. 네, 그 외 많은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그 외 그 외 많은 선생님, 팩탐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신생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뜨고 코베인다님에게 어떤 그런 네, 감동을 아직 주기에 컨텐츠가 모자라지 않나. 이 신생 컨텐츠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날이 흥하는 버즈비TV가 되도록 1일 1시청 1좋아요 실천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지 써주신 눈뜨고 코베이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지금 이렇게 멋진 또 편지까지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공학 그 과에 진학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음향 엔지니어가 되실 생각이신 건지. 전자회로나 좀 앰프 설계 전자회로. 뭐 이펙터를 만든다거나 막 이런 쪽으로 아예 그런 식으로. 그래도 좋고 일단 음향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야 버즈비TV가 이런 방송을 막 하는데 거기 영향을 받아서 전공을 선택하셨다니 진짜 너무 감개무량해서 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뜨고 코베인다님께 이거를 이렇게 네 선물을 두 개를 다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리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일 1시청 1좋아요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에게 또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이런 또 시청자분이 계셔서 저희가 또 오늘 또 행복하게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네. 또 하나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버즈비 TV는 사실 이분 덕분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네. 제가 뭐랄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후 2분 자리에 후계를 노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은퇴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그분 데려와라. 아. 뒤통수를 한 대 쳐주겠다. 네, 그렇군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렇죠. 선생님은 네. 거의 여기 종신. 네, 네. 말할 수 있을 네. 때까지 하신다고. 내가 말을 하고 기타를 칠 수 있을 때까지. 네. 네. 그리고 다들 사실 그렇게 선생님 오래 계셔주기를 다들 바라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항상 뭐 약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선생님 워낙에 진짜 오래 하셨고 뭐 정말 우리나라 기타 리뷰계의 정말 산 증인과도 같은 화석과도 같은 분이죠. 정신적 지주. 네, 정신적 지주이시기도 하고 네 가끔씩은 괴팍하고 제어가 안 되기도 하고 네 약간 취객 같은 그런 뭐랄까 강력한 포스를 뿜어내 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부 시작. 감사합니다. 네, 공연으로 그 김병호 선생님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네, 공연을 관람을 하고 2부 팩탐과 기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래 사세요.